오늘 첫날이라 오늘 해봐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 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타이틀 무대를 같이 연습하고 있어서 계속 궁금한 것 같아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와서는 너무 준비와 완벽히 느낌을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3시, 6시 아니 3시, 9시 3시, 9시 올라오시면 6시 아, 12시 하고 그 다음 6시 하겠습니다. 아 12시 하고 6시? 아, 네, 좋습니다. 네. 3시, 9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크리스탈스도 처음 봤을 때 이제 약간 막막했고 좀 힘들었는데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적응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좀 어렵긴 해요. 이 방향 감각이 좀 없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안무 동선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엉키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360도로 뭐 많은 뭔가 아미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공연장이 더 딱 꽉 찬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앞뒤가 너무 헷갈리고 그 어떤 무대는 앞을 보고 시작하고 어떤 무대는 뒤를 보고 시작하는데 이게 또 앞뒤가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걱정이 큰데 호비랑 은근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있을 때가 많아서 호비만 잘 따라가려고요. 아, 저 심각한 방향치라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저 대칭인 공간에 들어가면 방향을 진짜 좀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킹되어 있는 거 보면서 하고 있는데 좀 심각하게 좀 어려워요 진짜. 어지럽다? 좀 제 방향치예요. 방향치고 막 길치고 막 지리 모르고 막 그런데 이제 무대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아니 이제 호유 끝나면 이렇게 돌잖아요. 뒤로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아 근데 아 정글 그거 아빠가 말해요. 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유가 있어. 내가 틀린 이유가 있어. 자 호유가 이렇게 말해. 빨리 오케이 다시 12시 방향으로 가면 그냥 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
처음에는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이기도 하고 항상 앞만 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팬들이 섭섭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네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챙겨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오히려 여러 번 하고 나서는 공연장이 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비해서 되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가지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 공연할 때는 정확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돌출로 나왔을 때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보일 수 있고 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BTS の妖精は入りますよ。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야, 오른쪽으로 시작하고 왼쪽으로 시작하지. 와, 형이 나랑 다 똑같아요. 자, 저는 처음에는 빰, 빰, 빠바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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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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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 따. 이거 손만 이렇게 해도 형이 다 들어. 왜, 왜, 왜? 제발, 내 꼬마, 내 꼬마 첫 공개다. 어, 연아, 몸 풀어야 돼, 몸 풀어야 돼. 아, 지금. 난 지금 몸을 풀다, 이거야. 마음을 풀어야 돼. 와. 눌렀어, 눌렀어. 자, 이제 손 여기 따라와요. 그렇지, 밑에 와, 밑에 와. 밑에 뭐라고? 밑에 뭐라고? 밑에. 형 보고 싶었어. 아, 그래. 아니, 잘생겨. 이게 6번, 12번이 레어는 왔는데, 야, 준비가 반대잖아. 그래서 나는, 난 멤버 보고 찾아가는 게 빠른 거 같아. 아는. 어, 토할 대로 해줬는데. 나도 아는데. 막 꾹, 꾹, 저, 우리. 나도 알고 있는데. 너무 긴장돼서 많이 떨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360도 이렇게 계속 앞뒤 돌아가면서 무대를 하는 게 좀 긴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진짜 떨린다. 너무 대본도 많고. 아, 근데 뭔가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3회가 문제인데. 원래 이러는데 티가 좀 잘 안 나요. 왜 그런 거 같아? 아, 제가 아까 고추장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고추장을 주머니에 왜 넣는 거야? 저 멀리 있더라, 고추장이. 그래서 일단 주머니에 넣었는데 약간 열려있었나 봐요. 남주 이게 치면서 이게 탁. 아니,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걸 뺐어, 이거. 아, 그건 이제 먼 평행세계. 정말 이럴싸했어. 아, 이거 넘기면서 탁, 탁, 탁. 오 마이 갓. 몇 분 전? 5분 전. 오 마이 갓. 아니, 들지도 않았는데. 오 마이, 너, 야, 봐. 형 뭐라고 했지? 와. 장난하나? 너. 내가 이렇게 치면 이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탁, 탁, 탁. 남주야, 너랑 가능할 수 있어, 솔직히. 다들 인정하잖아. 이게 봐. 마이크 좀 나온다. 사이즈 좀 나왔다. 인형 키웠다. 네가 바다인 걸 왜 몰랐을까?
어떻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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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치가 일본어로 뭐라 했지? 우치와? 일본어 잘하는 사람 왜 없네? 저 일본어 잘해요 형. 부치가 뭐야? 에? 우치와? 에? 우치와인가? 제가? 부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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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탑승 전원 탑승 전원 탑승 완료했습니다. 무리다요. 무리 무리잖아. 다 이제 됐어. 아나타모 이주 이사이 됐어요. 이주 이사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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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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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마와리 나가라! 사이고, 사이고 됐어요, 사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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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진 사람. 비구, 너! 벚꽃 됐을까? 아이 제이홉과 컴백이 됐어. 어 제이홉군. 어 컴백이? 맺자. 맺자 컴백이. 맺자 컴백이. 어. 이것도 これは 楽しみ ですね. 에비다. 에비 ですよ. 아 에비 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타마고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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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계란 체질이 아닌가 봐. 리허설 할 때도 내가 이길지 질지도 몰랐고 그 의사를 했고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음식이 아니랍니다. 몇 번이에요? 형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에요? 5번. 처음 보신 건 4번이 들어 가셔야 돼요. 5번, 2번. 아니, 1번, 7번. 이 가사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뭔가 감성적인 음악에 이런 춤을 출 거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거든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부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에도 노래도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춤도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연습도 진짜 많이 했었고. 레코 같은 경우는 멤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무도 이제 새로운 앨범이랑 같이 병행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타이트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었는데 좀 집중을 해서 딱딱 맞췄었긴 했죠. 근데 또 안무적인 부분에서도 좀 안 했던 그런 느낌들과 그리고 좀 헷갈린 동작들이 좀 많았어서 많이 좀 고생을 뭔가 해준 그런 안무인 것 같아요. 멤버가 오프니 나니카오 자, 저 영상 끝나갑니다.
보여줘 내 말. 내가 분명히 이거 죽었다고 얘기해. 아, 어떡하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여러분 1회차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감이 어때요? 아쉬움이 남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말 잘하더라고요. 나 언제쯤 이렇게 뭔가 편하게. 이거 막 뭐야? 전 모르겠네. 내 대사 같아요. 제가 뭘 대교도 막 하고. 이게 나 몰랐어. 송지수는 제 트랙도 막 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 이렇게 잘하네요. 아니, 앞에서 못하겠어요. 나한테 배운 거지. 아니, 이거 뭐, 요, 스텝. 와, 힘 내라! 렛츠고. 오늘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지 않아요. 하루하루 다르네요. 이제 오늘 잠을 못 잤는데. 박지민이! 형 부산 사투리 좀 늘은 것 같지 않나? 뭐 어때? 좀 부산 사람 같지 않나? 뭐가 그렇게 늘어지는데? 형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아니다! 내가 봐도 내가 부산 사람 아닌 것 같다. 난 서울말 써도 이렇다. 아마 이 노래가 우리 전곡 중에 가장 높은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면서 목이 아주 몇 번씩 나왔어요. 몇 번씩. 흘면 흐를수록 잡을 때마다 뭔가 이 두께가 조금씩 올라갔다. 뭔가 내 손으로 올라지가 점점 힘들어져. 손도 운동하면 손 커지나? 카타의 원형은 카츠. 카츠. 키메리마시다. 키메마시다. 키메마시다. 오케이. 근데 그거 안 하더라고. 안 해가지고 형이 막 불러줬어. 어, 내가 형이 불러. 어. 형이 그래서 불러줘. 어, 내가 부른 거였어. 마지막쯤 되니까 약간 이게 쉬더라고. 오케이. 됐습니다. 곱지, 곱지. 나 팬미팅. 나 가자. 방에서 온 날 밑받침 되지. 먹어라, 먹어라. 아, 나한테는 바깥에 얘가? BC 정지 3번이요. 저거 바깥에 갈까? 아, 진짜 언젠가 싶네요. 언제지?
다 반년 넘은 것 같은데. 저는 화이팅 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일본 음반을 냈을 때 이제 포유라는 곡이 오리콘 포유 뭐? 포유라는 곡이 오리콘에서 이제 처음 1등을 했을 때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도중에 생겼던 많은 추억들이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지금인 것 같아요. 덤 콘서트 좋은 기억이죠. 사실 그렇게까지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본 기억이 고척이랑 오사카 돔 두 군데였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일본 109 저희 얼굴들 있는 거 되게 뭔가 좋았어요. 以上です。本当楽しみに。嬉しい。帰りました。帰りました。いや、これ着た見た方です。あ、来てきたかった。はい、これ絶対僕よくな似合うわ。似合うよ。はい。どうですか？ああ、なんか今日は甘いものに目が行くな。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4일이나 많이들 찾아와 주신다는 거에 사랑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뭐랄까 다 같이 아미밤을 이렇게 흔들어 주실 때 저는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슬로건을 들어주실 때가 가장 뭐랄까 아무래도 힘이 확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It's always you, Crystal Star. 3회차입니다. 쉽게 말하지 마. 그래, 3회차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아.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빡쳐. 야, 뭐야? 우리끼리 하자. 야, 뭐야? 네. 왔다.
와요? 우리 오늘 디베이팅 날인다. 파이팅 하고요. 먹자! 먹자! 이제는 파동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참 웃자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만든 곡이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단체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번 팬미팅에서 퍼포먼스까지 단체 퍼포먼스까지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하니까 와 이제는 약간 이 곡이 방탄소년단의 그리고 또 일본 또 프로모션이나 또 일본 활동에 중요한 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크리스탈 스노우의 다키시메타이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흔한 말이지만 굉장히 멋진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탈 스노우는 녹음할 때부터 너무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꼭 해보고 싶었고, 공연할 때 꼭 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곡인 만큼, 그리고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곡인 만큼 좀 잘하고 싶었고, 또 어려운 곡이기도 했고. 잘하는 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오늘 공연 되게 좋았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잘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죄송하네. 아니야, 저 잘했어. 선배님, 선배들, 이대 선배님, 여기 있어. 이거를 아니요. 마음이 약해져 막. 지민이 애드립 할 때 있잖아, 맨 마지막. 이거 있잖아요. 그때 지민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때만. 너무 커요? 왜냐면 넌 붙이고 하잖아 이거를. 아 이때 떼요. 떼?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마무리 타고 돼. 근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아 제가 고음역대가 들리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이쪽으로 칠수록 좀 소리가 커져요. 그때 좀 많이 맞다. 그때만 되게 많이 줄여야 돼. 안녕.
마음이가 이룬 줄 알고 좋아하고 이거 아니에요. 아, 래퍼. 너네 정국 정국아 정국아 정철이 얼리 저 혼자 많이 나갔어 꼬맨 때문에 인가했나봐요 아예 빨리 넘기고 잘하고 이분도 나간에 미닝고 싶었다 야 파이터팀 되면 저렇게 얼마나 얼마나 안녕하세요. 어제 끝나고 달려야지. 달려야지. 아 달려야지요. 지금 한번 달려줘. 저 지금 100m 달리려고요. 지금 한번 달려줘 빨리. 아 못 달려 지금. 아 왜 왜? 체력 여기서 낭비할 수 없어. 아 씨. 아니 실망스럽다. 무대 위에서 달려줄게요. 야 이게 그 되게 그 마라톤 그런 거 아니 이어달리 같아. 카메라 여기서 끝나고 그치.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라이프 시리즈 들고 올라. 괜찮아. 신영이 얼굴 부었대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싸싸싸 하고 들어갈까? 얘들아, 저 파이팅 하자. 도쿄 마지막입니다. 파이팅 하고 다들 건강 잘 챙기고. 자, 하나, 자, 이 사회를 위하여. 바라보자. 나오자. 아, 좋아. 아, 좋아. 아주 구독 잘 시켜놨어. 아, 좋아. 절대로. 자, 힘을 냅시다. 합사하겠습니다. 리프트 합사하겠습니다. 衝撃だ。 今日は本当に レモンを食べて先に口笛を鳴らした方が勝ちですからね。 Ready Go。 大丈夫? 진상 大丈夫? 진짜 핸드스요. 진짜 힙합하면 못 부러. 이거요. 대화 이거죠. 댄스. 오. 오. RM 쇼리 vs 브레이. 오토. 상당히 近すぎます. 대화 마리마스요. 레디 고! 뭐, 아, 죄송해요. 몸이 쓰기です. 고! 오! 역시 팀! 와! 팀! 強いだな. 오! 片手で やってますよ. 拍手 してます. 오! 오! 야! 아, 그래와 저도 僕も人間になりたい
甘いじゃないですか甘いなんかまんまるですねなんか舞台で転がるかもしれませんオッケーですねさあそれで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なんですか誰ですか何だこれはアイスクリームアイスクリームケーキ完璧なポーズを決めてくれました。 다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이가 처음 봤거든요, 도대체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1분 뒤 이동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녹였어. 달달했습니다, 도로트. 코트시가 달랐어요. 자, 옵션 탑승하겠습니다. 탑승할게요. 完璧ですよ。あ、いい曲ですね。おお、あ、いい曲ですよ。いい3曲だから、本当にいい曲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完璧だね。
근데 어제 공연하면서도 느꼈지만 뭔가 그냥 마냥 즐겁게 공연하다 가고 싶은데 계속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써져 있던 문구를 보면서 어제도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맙다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공연장을 채워주시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상태가 어떻더라도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드리는 게 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를 소중하게 함께 해주셨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어차피 또 콘서트로 찾아뵐 건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팬미팅에서 저희의 모습들 많이 그냥 우리 아미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웃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미팅을 준비한다고 정말 열심히 많이 연습했고 또 일본에서 처음 선보이는 360도 360 60도 스테이지 있다까라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고 저희가 아직 일본어가 많이 서툴러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귀엽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 열심히 연습 더 많이 할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팬미팅 오시는 아미 여러분 재밌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팬미팅 여러분들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여태까지 했던 공연들 가장 떨리는 공연입니다. 아무튼 화이팅.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저희 팬미팅을 보러 와주신 많은 아미 여러분들 항상 저희에게 사랑을 변함없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저희 멤버들도 그런 아미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자고 다짐을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저희의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주시고 뭐랄까 공연에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즐기시다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항상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저를 혼내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늘 단어장은 들고 다니지만 그 단어장은 항상 가방에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기니나루 진짜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마이크입니다. 보여주세요. 아, 오빠네 얘들아.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쿄에서는 이제 팬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사회가 저희가 많이 걱정이 되었었는데 우리 정말 아미 여러분이 저희를 다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아쉽고요. 많이 힘들어서 한국 가서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항상 근력 운동을 놓고 있었는데 좀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일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감동을 받고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되게 웃어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미가 짱. 네네네. 약간 그 길었던 사회가 벌써 끝났어요. 시간이 느리면서 되게 빠르다니까. 진짜. 이게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엔 좀 아쉬워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아쉬워야지 또 다음이 보고 싶은 거니까. 모든 공연을 하시면 모든 공연을 하실까? 얘가 아쉬운 게 좋은 거다. 얘기하고 있다 했나? 아쉬운 게 좋은 게라. 수고했다.